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현대문학 단편소설 김창애 작가의 초본입니다. 가두리와 구두로 저희 채널에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전남 여수 출신의 김창애 작가는 시사문단 신인상 수상 작가이며 대표 소설집에 녀석 바다에 가다, 놈은 수컷이다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초본은 작가의 소설집 녀석 바다에 가다에 수록된 단편 소설인데요. 죽음을 앞둔 남편을 보며 먼저 가신 아버지의 가묘를 정리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삶 또한 잠시 쉬어가는 초본의 삶이라 생각하며 초연해집니다. 가두리와 구두 작품도 연속해서 묶음으로 들으시며 바다 속만큼 깊은 사랑과 넓은 가슴으로 비상하고픈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초본 지연이 김창애 두둥실 이름이 참으로 한국적이구나. 한가하게 그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것도 고향이 주는 여유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나를 고향으로 인도해줄 철부선의 이름이었다.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뱃길이 통상 익숙해 있던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이나 차를 운반하는 철부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건 그곳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운회사의 배시간을 알아보려 전화를 했을 때였다. 해운회사의 여직원은 그곳으로 가는 배가 여객선이 아닌 철부선 또는 차도선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차를 직접 가지고 가면 요금이 얼마이며 사람만 승선하면 또 얼마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내 귀에는 그 철부선이라는 어감만이 긴 메아리처럼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미리 철부선이라는 어감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던 내게 아리랑만큼이나 친근하게 다가온 그 배의 이름을 보며 나도 모르게 싱거운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바닷가에 살았던 이들이 공통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는 배나 바다에 대한 노래 때문일 것이다. 두둥실 두리둥실 배에 떠나간다. 고향을 떠올리면 나도 몰래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노랫가락이었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언니가 방학을 해서 집으로 내려오면 마을의 소물애기들을 바닷가에 앉혀놓고 배워주던 노래였다. 소라며 홍합을 모닥불 속에 던져놓고 그 노랫가락에 빠져들던 때가 참으로 아련했다. 컨테이너로 대충 형식만 갖춘 매표소는 영세하기가 이를 데 없어 보였다. 그곳에서 채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곳에 현대식으로 건축된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데도 왜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차피 섬지방을 운행하는 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여객선 터미널이 건립된 게 아닌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지만 누굴 붙들고 물어본다는 것도 내키지 않아. 나는 플라스틱 간이 여자에 마냥 앉아 있었다. 만약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 이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어디서 그 비를 피할까? 참으로 한가하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지는 상상만으로 그려지는 유토피아 같은 동경의 세상이었다. 여객선을 타고 처음으로 육지로 나들이를 나오던 날, 뱃전에 부서지는 하얀 물결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잠시도 쌓여있지 못하고 허물어져가는 파도가 내 꿈을 닮은 듯해 그것이 애처롭기만 했다. 여객선 터미널이 있었던 중앙동이 내 눈앞에 가까워질 때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에 나는 눈물이 다 나곤 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여객선이 부르는 백고동 소리만큼이나 크게 느껴졌다. 중앙동 거리는 내가 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 이곳으로 올 때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어물 가게는 어느 가게나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멸치박스를 길가에 즐비하게 늘여놓고 푸릇푸릇 파래가 섞인 자반김을 쌓아 진열해 놓고 있었다. 주둥이가 활 시위처럼 꿰어진 채 벽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문어가 갓난아이만큼 커서 저걸 사람이 먹나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했다. 비릿한 항구 특유의 갯냄새는 향기로웠다. 코를 킁킁대며 항수에 젖어 보기도 했다.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배의 출항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다. 일시에 흩어져 있던 승객들이 우르르 배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모여들었다. 배 안에는 섬의 원주민보다는 관광객이나 낚시꾼 차림의 남자들이 훨씬 많이 보였다. 물청소를 이제 막 끝낸 듯 갑판 위며 배의 통로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아 바지가랑이를 약간 치켜 올려야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질척했다. 차를 가득 실은 1층 갑판에서는 녹색 나일론 줄을 어깨에 메고 배에 올랐던 남자와 익히 잘 아는 듯한 숨이 멎어버린 듯 시들한 배추며 야채를 가득 실은 트럭 기사가 해픈 농담으로 웃음을 풀어놓고 있었다. 미리 배에 올라 갑판 위에 서 있던 승객들은 지루함을 못 견디하고 있었다. 찬기운이 있음에도 바깥 의자에 제법 많은 이들이 나와 앉아 있었다. 천막으로 하늘을 가린 갑판은 햇볕에도 비가 와도 그런대로 안전할 듯 싶었다. 무릉도원이지. 아무튼 가보지 않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단께. 연예 잡지를 뒤적이던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그 지루함을 깨듯 동행인 듯한 남자에게 하는 말에 고개를 돌렸다. 내 고향에 등산로가 생겼다는 소식을 인터넷의 고향 홈에서 접했던 내게 그들의 대화는 귀를 솔깃하게 했다. 그렇지. 그 장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인가. 15살 어린 소녀적의 내게 그것은 신비로운 별천지였다. 망아지처럼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던 자유로움을 뒤로 두고 도시 속에 완전히 침몰되어 있었어도 가슴 한 구석에는 언제나 그곳의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어제까지 나의 현실이었던 내가 두고 온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남자가 읽고 있던 스포츠 신문에 큼직하게 프로야구 선수들의 트레이드에 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에이스급 투수를 타 구단 두 명의 2진급 선수와 현금 5천만 원을 얹어 트레이드 했다는 기사였다. 아마도 그 에이스급 투수는 팀에서 이미 이용 가치가 없어졌거나 미운 털이 박혔었던 것 같다. 어제 오늘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 기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내가 지금 고향으로 가는 목적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 또 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그런 것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나는 감탄했다. 생각보다 배의 속력은 빨랐다. 둥실거리며 구름처럼 흘러갈 줄 알았는데 잠깐 사이에 부두가 시야에서 멀어져 버렸다. 15살의 나는 멀어지는 저 항구에 내 꿈을 묻곤 했었다.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낙후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저 항구가 그때 내 어린 눈에는 거대한 우주 선거장쯤으로 여겨졌다. 내가 알고 있던 바다는 쪽빛이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만난 바다는 히말라야 산맥의 언어 서론 같았다.
배가 달리는 왼쪽 차창에서 보이는 바다는 자연의 바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다. 한참 자네도 잘 나갔지. 옆에 앉아있던 신문을 보던 남자가 일행에게 하는 말이었다. 맞아.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들 사장님 소리 듣고 살 때도 있었지. 지금은 사장 아닌가? 요즘 사장님이 제일 불쌍한 직업이라는 거 모르는가? 때려치우길 잘했지. 지금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었더라면 진즉에 판도를 먹었을 거요. 그들은 허술한 웃음을 지었다. 한마디라도 그냥 흘러버릴 수 없는 내 영혼의 쉼터에 대한 현실이었다. 선실 안에는 부렁거리는 배 엔진 소리와 섬 여인네들의 투박한 삶의 타령이 귀를 아프게 했다. 나는 잠시 그 선실에 우두커니 서 있다. 다시 갑판으로 나왔다. 갑판 난간에 기대어 허물어지는 물결을 응시하고 있느니 배가 지나는 길목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파노라마 같은 섬 풍경에 넋을고 있느니 그들은 별 말이 없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해 보였다. 혼자 하는 여행에 익숙해 있는 나였지만 고향이라는 매개로 인해 이 여행은 좀 더 특별했다. 모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이 새롭고 가슴을 설레게 했다. 50여 분을 달렸을까? 환상에서 깨어나듯 배가 멎었다. 술렁거리며 일어서는 승객들의 얼굴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에 빨갛게 상기되어 보였다. 미리 마중을 나와 있던 가족들과 반갑게 손을 맞잡고 짐을 챙겨 장교를 빠져나가는 이들의 등에 평온한 햇살이 감겨서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후 나는 천천히 배낭을 걸어매고 장교를 걸어나왔다. 띄엄띄엄 있는 상가는 대개가 횟집이거나 낚시점들 뿐이었다. 그 상가를 지났다. 그곳에서 택시를 탈 수도 있는데 저만큼 학교가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 돌아갔다. 언니의 첫 부임지였던 남녀공학의 종합중고등학교. 그곳에서 언니가 웃으며 나를 맞이해 줄 것 같았다. 머리 위에서 전기줄이 활시위처럼 바람을 맞아 우는 소리가 윙윙 거렸다. 텅 빈 운동장은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듯 쓸쓸했다. 부르릉. 혹시 옛날에 여기 계셨던 용머리가 집인 윤 선생님 아니던가요? 오토바이를 탄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 앞을 막고 물었다. 그는 물기가 가시지 않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아닌데요. 분명 언니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어딜 가나 쌍둥이 같다는 말을 지겹게 들었던 터라 새삼스레 놀랄 일은 아니다. 그래요잉. 참말로 많이 닮았네요잉. 그는 실망스럽다는 듯 가던 길을 부르렁거리며 달려갔다. 내게도 내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이 있었구나. 참으로 가슴이 따스해지는 경험이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인기척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이 그곳에 있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곳은 이승이 아닌 저승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두려움에 눈을 떠보면 열려진 창문 뒤로 그 어느 곳에서 본 것보다 더 시린 듯한 얼굴의 초아른 날 달빛이 넘어가고 있었다. 흔히들 고향은 포근한 엄마품 같은 거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이 밤 내 고향의 밤은 잠 못 이루는 하얀 밤으로 긴 동아줄을 타고 있었다.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았다. 아직은 밤기운이 이불덕을 보려는 듯 선얼했다. 열려진 창문을 닫으니 그곳에 진정한 어두움이 있었다. 나는 슬며시 볼을 꼬집어 본다. 분명 저승이 아닌 이승이었다.
얼마 만에 되찾은 어두움의 맛인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내버려져 있는 듯한 적막감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 내가 느꼈던 그런 고독이나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에 나의 가슴은 벅찬 희열로 들떠 있었다. 힘차게 달려오던 파도와 묵묵히 서서 기다리고 있던 바위와의 짧은 키스의 여운이 서럽게 가슴에 회오리를 일으켰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을 이제야 찾아온 나를 묵묵히 맞아준 용물이 내 고향처럼 내 고향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뜨거운 곳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지금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준비는 대충 다 했으니까 빨리 서둘러야겠다. 그래도 해전에 끝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계신 작은아버지의 책은에 보자기에 싼 작은 석작을 집어들었다. 마을에서 작은아버지가 불러온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을 대하며 암울한 고향의 내일이 가슴으로 흐느껴져 왔다. 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지게를 지고 괭이 들고 낫을 들고 나타난 어른들, 염색한 머리카락 속으로 백발이 성성하고 검다 못해 붉은 얼굴 위로 세월의 자국이 너무나 깊게 팬 내 아버지 같으신 어른들이 청년처럼 씩씩하게 산길에 올라섰다. 와락 밀려드는 가슴 속의 뜨거움을 애써 감추며 그분들의 뒤를 따랐다. 인적이 드문 탓인가 이제 막 피어오르는 들풀들이 발목에 감겼다. 네 아버지는 참말 농사꾼이었느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너그 아버지만 따라가면 숙련 걱정은 잊어버려도 됐을 정도였은께 저그 삼동마을까진 네 아버지 소문은 사사했느니라. 암 어디 한 가지라도 버릴 게 있는 사람이었어야 말이지. 하늘도 본치 아까운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 빨리 갔지. 아까운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간다. 내게 위안을 주는 대화가 더 듣고 싶었다. 그 말을 더 듣고 싶다는 건 꼭 아버지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다. 변명할 수 있는 또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나는 마을 어른들의 대화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산등성이를 올랐을 때 엷은 햇살이 소나무 군락을 이룬 양지 쪽을 감싸주고 있었다. 양팔로 어깨 동무하고 있는 소나무들의 단단한 어울림이 우리네의 혈연을 느끼게 했다. 작은아버지는 나의 갑작스런 이런 수선이 반가운 듯 보였다. 언제까지 당신의 형님을 가묘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당신 살아생전에 편안한 자리로 옮겨드리고 싶으셨을 것인데 혈육이래야 어린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어린 조카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에 있어 소식도 알 수 없고 하나 남은 조카 딸은 철부지로만 생각되어 7년이 지난 오늘까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일이었다.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그런 그 조카 딸이 대견스럽게도 먼저 그 일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었다.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와 작은아버지, 아버지 유택을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래야지. 돈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좋은 날 받으셔서 연락해 주세요. 그래.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영 시원찮은 통보였다. 달랑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쩐지 어린애와의 장난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갑작스런 그런 소선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작은아버지는 분명히 크게 실망했을 터이지만 내게 있어 어느 것에다 비중을 두는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다.
아버지의 초가집에 다다랐을 무렵 모두들 약속이나 한듯그 자리에서 서성이며 발길을 멈추었다. 작은 아버지는 지게에서 보따리를 꺼내 그 속에서 한 묶음의 수건을 꺼냈다. 담배 한 갑과 수건 한 장을 일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며 경건한 의식을 치렀듯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작은 아버지의 말투는 된바람에도 가라앉아 있을 것처럼 무거웠다. 내남없이 예를 갖춰 조심해서 해주게나들. 아버지의 초가집엔 노랗게 변한 솔가지가 군데군데 꽂혀 있었다. 네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걸 본게 알겠냐? 자식들이 초분을 둘러보고 갈 때 그 표시로 꽂는다는 솔잎이 노른 낙엽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도 작은 집 오빠들이나 그 식구 중 누군가가 와서 꽂아놓았을 것이었다. 내가 꽂았던 것은 벌써 사가서 거름이 되어 있을 거라 짐작할 뿐이었다. 작은 아버지의 꾸중이 싸한 가슴앓이를 가져다 준다. 작은 석상에 담긴 음식들을 풀어 소분 앞에 차렸다. 작은 어머니는 언제 준비를 했는지 삼색전에 굴비며 떡과 과일 등 제사 음식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 했다. 생전에 술을 즐겨 하지 않으심을 배려한 듯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종이컵에 철철 넘치도록 따른 음료수를 돌담으로 막은 아버지의 임시 유택 주변에 뿌렸다. 나의 묵념이 끝나고 작은 아버지가 예를 마친 후 간단하게 한 잔씩의 소주가 일꾼들에게 돌아가고 나서 일은 시작되었다. 먼저 억새 지붕을 멍석을 말듯이 빙글빙글 돌려 말았다. 생전에 아버지는 농사일이 없는 겨울에는 억새풀을 베어와 앞마당에 펼쳐놓고 날개를 엮는 일로 소일하셨다. 그것은 농번기 때 곡식을 덮는 지붕으로 원두막의 지붕으로 여러 용도로 쓰였다. 당신의 마지막 이불로 쓰일 것도 계산을 했었는지 한 겹, 두 겹, 세 겹, 마지막 여덟 겹짜리 날개옷이 걷어지고 아버지의 침대가 덜렁 드러났다. 해마다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초분에 날개옷을 새로 입혀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저씨들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가 누워 계신 관을 드러내 둘렀었다. 그 이상은 차마 더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섰다. 아저씨들의 관뚜껑을 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나는 그곳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웅크렸다. 참말로 좋게 내렸네잉. 터가 좋은 게 그렇지. 초분해 놓고 5년 안에 묘를 쓰는 게 제일 좋다는데 7년이 넘었으니까 잘 내렸을 수밖에. 아저씨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얼른 고개를 돌려보지 못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보아라. 작은 아버지의 최근에 마지못해 다가간 그곳에 나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말은 상상보다도 못한 내 아버지는 너무나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같이 넣었던 헝겊이 사가 거미줄 같은 모양을 만들어 내어 놓았다.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형상은 내 가슴을 소용돌이치는 파문으로 일렁이게 했다. 실타래 같은 죄스러움이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을 만큼 긴 사리를 만들어 자리를 잡았다. TV에서나 보았을 것 같은 말 그대로의 유골이었다. 작은 아버지와 아저씨들은 다시 술 한 잔씩을 돌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새로운 관에 하얀 천을 씌웠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유골을 잘 닦아 새로운 관에 처음의 형상대로 맞추어 놓은 작업이 지루하게 길었다. 나는 그곳을 벗어났다. 그 긴 시간을 호흡 없는 아버지와 같이 한다는 게 내겐 고문에 가까웠다. 무반응, 무생물, 형체조차도 어떠했었는지 가늠키 어렵게 변해버린
7년이란 시간 속에서 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이나 했었는지, 처분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승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뜻도 있다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묘를 쓸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였다. 살아 생전에 아버지는 당신의 묘자리를 봐두셨다. 하지만 그곳은 물이 나는 곳이라 묘자리로는 쓸 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초분을 쓴 것이라고 했었다. 덕분에 아버지는 영혼이 남아 묘 속에 갇혀있지 않고 훌훌 날아다니는 자유를 누리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당신의 묘자리를 미리 말씀해 두셨다. 그래서 유족인 어머니나 작은아버지는 아랫길 억새밭에 묘를 쓰려고 했었다. 하지만 막상 묘를 쓰려고 자리를 파헤쳐 보니 그곳은 물이 나는 습지여서 맷자리로 적합하지 않았다. 아무리 고인이 그곳에 묻히길 원했다 하더라도 묘를 쓸 수 없는 곳에다 유고를 안장하는 건 후손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임시 가묘인 초분을 쓴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교과서였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함을 세상을 살면서 터득하게 되었다. 절대로 불의와는 타협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정도만을 그러며 한평생을 사셨다. 자연을 이기는 법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순리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셨다. 아버지의 꿈은 방랑신 김사과처럼 세상을 훌훌 날아다니시며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했다. 칼날 같은 코를 가지셨던 청년 시절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단 하나 있었던 라디오를 듣고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알았던 듯 싶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세상을 아버지는 라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며 그곳으로의 비상을 꿈꾸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순 사건으로 큰아들을 잃은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마저 놓칠까봐 당신의 의지대로 결혼을 시키고 자꾸만 객지로 날아가려는 아버지의 날개를 꺾고 당신 곁에 붙들어 놓았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삶은 항상 무언가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했었다. 항상 처자식에 매어 살아야 하는 자신을 멍에를 걸머진 소에 비유하곤 했다. 오죽하면 벌꿀을 팔러 다니는 행상이 관상을 본다며 아버지에게 당신은 이곳에 맞지 않아요.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꿈을 펴야 될 사람이요. 라는 말에 감격해 하며 그 행상이 팔려 다니는 벌꿀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서 다 사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아버지는 이룰 수 없는 꿈에 애달파했고 그 세상을 동경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몸소 행하며 살았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 갑갑한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하셨던 소 거간 일이 아니었는지 생각된다. 소를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두른다는 표현을 써서 좋은 소를 원하는 이에게는 그 이의 소에 현금 얼마를 더 얹어 좋은 소를 구해주는 것이었다. 마을의 특성상 손바닥만한 자연 평지가 없는 마을 무등이의 이 마을 농사는 소의 힘을 빌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소는 재산이요 가보요 일꾼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소 마구간엔 항상 서너 마리의 황소들이 쌍꺼풀 친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꿈은 그 소들의 눈망울 속에 잠겨 있었던 듯 싶다. 아버지는 자주 좋은 소를 보러 출장을 나가곤 했다. 일이 잘 되면 당일로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2, 3일을 객지에서 묵고 오시곤 했다. 아버지가 섬에 갇혀 살면서도 유일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 그럴 때가 아니었나 짐작할 뿐이다.
아버지는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버지가 전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엄마와의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 일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곤 한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속내를 알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삼종 지도를 지키는 현모양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의 수발을 너무 충실히 잘 해내었다. 우리 집에는 식객이 머물지 않는 날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드물었다. 육지에서 오는 중간 상인들이었다. 넉넉지 않았던 시골 살림에 입하나의 부담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엄마는 한 번도 그것으로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극진히 아버지의 손님들을 대접했었다. 바람이 불어 폭풍주의보라도 내리면 몇 날 며칠을 손님이 묵어야 했지만 엄마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 폐를 끼치게 돼 죄송합니다. 엉덩이 한번 방바닥에 붙여보지 못하고 분주한 엄마한테 그들은 당연히 송구스러워했다.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은 일이지요.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말했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는 엄마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책도 읽지 않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엄마보다는 깊은 사색을 즐기는 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하려 했으니까. 엄마는 야학에서 한글을 깨치고 절도 있는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그저 평범한 교수였다. 아버지가 아닌 평범한 농부를 남편으로 만났더라면 엄마는 여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는 누리고 살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마을에서도 엄마의 살림 솜씨는 소문이 났을 만큼 정갈하고 야무졌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현모양처라든지 삼종지도 같은 것에 별 점수를 주지 않았던 듯하다. 그 당시에 마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여자는 살림을 하거나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때에 아버지는 언니를 없는 살림에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다.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대학생이 된 언니는 마을의 우상이었다. 언니는 혼자 힘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받드는 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범대학을. 그리고 언니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명절이나 방학 때 언니가 집으로 오는 날이면 마을 어른들은 언니를 초대해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음을 무슨 훈장으로 여길 정도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준 언니를 자랑스러워했었다. 물론 근대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언니의 성공으로 우리 마을은 교육열의 물결에 휩쓸렸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영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겉으로 성공한 것 같은 언니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것에 만족해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언니의 꿈은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다.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언니는 학교에 있는 풍금을 치며 어디서든 주워들은 노래들을 참으로 잘 불렀다. 음대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음대가 뭐하는 대학인 줄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니가 모를 리가 없었고 현명한 언니는 현실을 택했다. 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한 언니의 선택이 나는 부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언니가 아버지처럼 자신의 꿈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 언니는 같이 근무하는 학교의 음악 선생님을 만나 결혼을 해서 친정어머니와 가족을 이끌고 독일로 이민을 갔다. 형부의 공부를 위해서였다. 언니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못한 공부를 계속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엄마는 전화만 하면 아버지의 처분을 이상해야 하는데 어쩌느냐?
하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한탄을 하지만 짐작컨대 엄마가 한국으로 나오는 일은 살아 생전에는 어려운 일일 듯 싶다. 기우지만 죽어서 그 낯선 땅에 묻히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언니는 자녀들이 다 자라기 전에는 한국에 나올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독일이나 다를 게 뭐 있겠는가. 영혼 없는 육신이 이곳에 묻힌들 어떻게 알 것이며 저곳에 묻힌들 알 것인가. 그래도 나는 그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섬뜩해진다. 그것은 엄마의 이국살이에 대한 고달픔이 어느 정도 내게 전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성에서라도 이곳으로 모셔와야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다. 새 관에 뼈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 골격대로 꼭 보물찾기를 하듯 또는 퍼즐 게임을 하듯 원래의 자리에 맞춰놓는 작업은 지루했지만 경이로웠다. 외과 의사도 아니고 정형외과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아저씨들에게 저런 숨은 지혜가 있었던가. 그것은 오랜 밀입의 세월 속에 숨겨놓은 재주일터였다. 아저씨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렀다. 서로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침묵 속에서 요거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초분이 있던 곳에서 10여 미터쯤 옆으로 새로운 묘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파놓은 자리에 반듯한 돌을 깔았다. 그 위에 관을 올리고 흙을 덮었다. 한 겹의 흙이 덮이고 나면 작은아버지는 양팔을 뻗어 두 손을 모으고 정성으로 그 흙을 꾹꾹 눌렀다. 두 겹, 세 겹, 한 겹씩의 흙이 덮일 때마다 작은아버지는 살아있는 형님을 대하듯 그렇게 흙을 눌렀다. 그리고 옷을 입히듯 잔디가 입혀졌다.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잘 입혀야 하네. 잘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게 뿌리를 잘 내릴까가 문제지. 비가 많이 오면 허물어질까 모르니께 꾹꾹 눌러서 심어야 하네. 작은아버지의 염려는 잘 찾지도 않을 자식인 내게 들으라는 말이었다. 당신 생전이야 허물어지더라도 동생으로서 자신이 보살피겠지만 당신이 저 세상 가고 나면 누가 이곳을 찾을 것인가. 푸내기 한 점 없는, 여기서 푸내기는 가까운 재살붙이 즉 자식을 말합니다. 푸내기 한 점 없는 버려진 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일 것이다. 거의 한 시간쯤 그들은 아버지의 봉분 위로 올라가 발로 자근자근 흙을 다져주었다. 저러다 잔디가 다 밟혀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될 정도였다. 오늘 해안으로 끝내질란가 했는디 손바람 좋은 자네들 덕분에 일을 수월하게 끝낼 수 있어 못득하네. 작은아버지는 같이 손 맞들어 일을 도와준 마을 어른들을 향해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아버지께 절 올려라. 작은아버지의 말투는 젖은 솜만큼이나 무거웠다. 긴 작업 끝에 오는 허탈감으로 느꼈었다. 죽은 이에게 하는 절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 시어머니의 당부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곳에 앉았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부른 건지 내 아버지를 부른 건지 그것은 중요치가 않았다. 절교에 가까운 나의 불어지점에 일을 끝내고 담배를 물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의 나라도쯤인가 제주도쯤인가를 가늠하고 있던 어른들의 얼굴이 숙연해졌다. 작은아버지의 붉은 눈시울에 흙빛 방울이 줄을 만들었다.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가 될 조카딸이다. 아버지를 가묘한 상태에서도 7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조카딸이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무슨 일로 다시 찾을 것인가 하는 미루어 짐작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더 가서 온께 인사는 편히 계실 것이다. 누군가의 그 위로를 듣고서야 아버지가 이제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 할 새로 만든 무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이곳에서 소를 돌보며 보낸 시간이 더 많았었다. 이곳은 절터가 있었던 곳이라 했다. 지금도 잘 살펴보면 사금팔이 같은 흔적이 있는 걸 보면 지어낸 얘기는 아닌 듯 싶다.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가 순천의 송강사와 이곳의 절을 용을 타고 왕래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상좌승이 쌀을 씻으러 벼랑으로 나왔다 떨어져 죽어 지금도 하얀 쌀뜨물이 흐른다고 전해지지만 나는 아직도 그 쌀뜨물을 보지 못했다. 남은 스님은 용을 타고 순천에 있는 송강사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 붙여진 그 중벼랑 옆에 아버지의 유택이 마련되었다. 어쩌면 훨훨 날고 싶었던 생전의 한을 용을 타고 떠난 스님처럼 아버지도 그 용을 얻듯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홀가분해야 했다. 해야 할 일을 해냈으니까. 그러나 더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지할 곳이 없었다. 하룻밤 더 묵고 가라는 작은 어머니의 살붙이에 대한 변함없는 애잔함에 눈물이 났다. 두둥실호는 나를 마지막 손님으로 싣고 그곳 선착장을 밀어냈다. 자꾸만 엉겨붙는 안락함의 향수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 안간힘으로 내 고향을 밀어내는 내 마음을 닮아 있었다.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어제까지의 현실이 웅크려 있던 짐승처럼 와랑 내게 달려들었다. 피하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고통을 주는 죽음을. 택시가 병원 정문 앞에 멈췄다. 나는 감옥에서 1년을 지낼 것인가? 병원에서 6개월을 지낼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감옥에서의 1년을 택할 것이다. 눈에 익은 옷차림이 추억에 환상에 젖어있던 나를 깨웠다. 휠체어에 몸을 기대니 목발을 짚고 있느니 이제는 참을 만한 기운 탓인지 그 무리들은 병원 밖에서 서성이며 무료함을 벗겨내고 있었다. 내게 있어 병원의 개념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죽음을 위한 대기실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부터 진료를 거부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돈이 먼저 가고 나면 사람도 따라가게 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체념했었다.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구나.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존경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더 챙기며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아버지도 막상 신랏 같은 가능성 앞에서는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지리산에서 캔 약초를 자신이 연구하고 제조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어느 한의사의 장담 앞에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었다. 머리에 흰 댕기매지 않아도 되겠다고.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도 죽음 앞에서는 작은 희망에도 쉽게 의지하는 나약함을 보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인 인간적 삶에 대한 처절한 미련이었다. 어머니는 의식 없는 아버지 몰래 그 소를 팔았다.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다녔던 소장수 아저씨는 꽃비를 잡은 손으로 그렁그렁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소를 몰고 나가셨다. 아버지는 당신의 예언대로 우리 집의 가부나 마찬가지이자 아버지의 분신 같았던 소를 팔아 마지막 약값으로 지급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아픈 죽음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왜 그때 아버지의 암흑 같았을 절망을 공유하지 못했는지.
내게 피와 살을 나누어 준 육진보다 겨우 4년을 알고 지낸 사람과의 이별에 더 절망해야 하는 이 말도 되지 않은 현실이 나를 못 견디게 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나마도 못하고 몸둘 바를 몰라 서성이며 마음 졸이는 사람이나 그들의 얼굴은 침울하고 딱딱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대기실 앞에서 졸였던 가슴이 한숨으로 토해서 나왔다. 내가 그의 곁에 없다는 것도 알 리 없는 그는 또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온 모양이었다. 그의 침묵과 가족의 침묵과 나의 침묵은 중환자실이라는 장소가 주는 무거운 공기를 더 육중한 힘으로 누르고 있었다. 이제는 그의 상태가 궁금하거나 염려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대기실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이렇게 대기실 문 앞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삶의 기차를 타고 가다 종착역이 아닌 어느 간이역쯤에서 가지고 있던 짐도 두고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과도 같이 하지 못한 채 혼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려야 함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육신을 건져올릴 힘이 없다는 것을 망망대해에서 만난 암초처럼 그렇게 체념을 했었을까.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 삶의 일부인 가족들과 영원히 단절되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울컥 구토가 나오려고 했다. 이미 이 냄새에 취해버린 줄 알았는데 맑은 공기 맛을 음미했던 나의 후각은 즉각 반응했다. 병실에 가서 좀 쉬고 나오지 그러니. 그의 어머니는 내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그가 의식도 없이 매일 누워만 있던 병실, 간병인에게 맡겼던 이틀 동안의 공백이 그대로 내게 전해졌다. 이미 소망이 없는 그를 붙잡고 나아주지 못하는 나를 그의 부모는 그냥 바라만 보았다. 나는 그의 부모를 보면 아름다움을 느낀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느껴진다. 신앙인이 아닌 나와의 만남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때만 해도 나는 그들을 오해했었다.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은 구경조차도 할 수 없도록 담을 치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 같았다. 신앙이 다르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이상의 공감대를 찾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다. 물론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맹신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가 나를 선택했던 것은 어쩌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픈 욕구의 분출은 아니었나 여겨지기도 했다. 한 지도신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허락지 않는 그 숨막히는 억눌림. 결혼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 우리는 동거를 했고 그는 그렇게 나를 통해 자유롭기를 소망했다. 이미 세상을 많이 살아버린 서른을 훌쩍 넘겨버린 나이의 우리는 부모와의 갈등을 소모전쯤으로 여겼다. 그는 나의 자유를 동경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모르고 있었으리라. 나의 자유 뒤에 숨겨진 죽음보다 암담한 외로움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다. 그와 같이 생활했던 4년간의 시간이 내게 무엇을 주었을까? 그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했고 가끔씩은 침몰하는 난파선 같은 극단을 내게 보였다. 생각으로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정작 그를 지배하는 가슴에 감겨져 있는 풀 수 없는 밧줄은 그를 더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그는 나를 떠났었다. 분명 그는 나를 떠났다고 느꼈다. 용서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었다. 그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누구에게인지 알 수 없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들에게 남긴 마음의 표현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가고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그 문자를 그는 누구에게 보내려 했을까? 그가 뺑소니 차에 치인 곳이 그의 부모님이 사는 골목 앞 도로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는 그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이었다. 그는 말이 없으니까 의식 불명, 소생 불가능. 의사는 너무도 사무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머리채를 잡힐 각오를 했었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런 원망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한국적인 정서상 집안의 우아는 여자를 잘못 들인 데서 찾으려는 관습이 나의 관념에도 은연중에 세뇌되어 있었으리라. 신학대학원생이었던 그를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부모에 의해 신에게 바쳐진 재물임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를 태웠던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께 기도로 소원을 했다고 했다. 자식만 주시면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들의 간절함에 신이 응답을 했음인지 그들은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들이 일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자신들의 소원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도 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한치의 어긋남도 허락되지 않았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그들만의 특별한 믿음이었다. 길들여진 아들이었기에 그들은 아들인 그가 당연히 자신들이 주도하는 삶에 따라줄 거라는 것에 초호의 의심도 없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3년 정도 그는 영화 쪽의 일을 했다고 했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길을 가게 하고자 했던 부모는 아들의 진로에 당황했다. 그들이 신에게 했던 약속이 자꾸만 어긋나는 것 같아 마음이 급했다. 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해. 부모는 아들을 그렇게 세뇌시켰다. 한 번도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던 아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단 한 번도 반대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부모와의 갈등은 서로를 상처나게 했을 터였다. 아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만 했다. 그것이 길들여진 대로 신의 뜻임을 아들은 받아들이기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없이 갈등하며 부모가 입혀놓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벗어버리고자 했을 것이다. 그가 느끼기에 부모의 간섭도 신앙의 얽매임도 없는 내가 그는 자유로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부러워했을 뿐이었다. 그의 부모는 집 나간 탕자의 마지막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그건 역시도 그들이 믿는 신의 영역이라는 관대함으로 담담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에 있는 것, 슬퍼하지 마. 삶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얼마나 값졌었느냐에 있는 게지. 전혀 예상 밖의 위로에 경직되어 있던 내 몸이 녹아내렸다. 그들의 오랜 반대의 시간도 그들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은 어느새 가위질된 필름이 되어 있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만약에 그가 나를 만나지 않고 그의 부모가 원하는 여자를 만났더라면 그의 삶은 평탄했을까라고. 나는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의지하고픈 어떤 대상이 필요했었다. 살려달라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가 소생할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의 몫이라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다. 가끔씩 나는 그것을 또 오해하곤 한다. 위선일 거라고, 신앙으로 포장된 위선일 거라고.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이 미련이 오히려 끝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안타까움보다 더 가상된 위선은 아닐까 하는 것을. 나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어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 마음만 하겠는가. 어쩌면 나는 슬픔보다는 그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을 더 가슴에 담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그의 부모들은 장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화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그들은 담담하게 물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나 화산폭발과 지진 같은 재앙이 화상 문화 때문에 내려지는 신이 주는 저주라는 얘기에 참 그럴듯하다고 공감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가 묘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을 때 나는 화상 문화의 필요에 대해 많이 공감했었다. 그러나 막상 내게 닥친 이 선택 앞에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를 어떻게 한 존재로 만든단 말인가? 유독 뜨거운 것을 싫어했던 그를 어떻게 그 뜨거운 불 속에 둘 수 있단 말인가? 실질적인 그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부담감은 무거웠다. 평소에도 그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었다. 장난처럼 혹은 지나가는 말처럼 자신의 몸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싶다고도 했다. 나는 그의 뜻을 그의 부모에게 전해야 할지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화상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보람있는 일이라는 것에 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는 화상도 시신 기증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결정은 이미 그를 내게서 떠나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버지께 갔다 오기 전까지도 의식 없는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건만 오늘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느낀다. 그 일을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수는 없다는 나의 말에 죽음 그 이후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될 수 없음을 그의 부모는 내게 설명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싶었다. 그것이 비록 썩어져 버린 욕심만을 위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행위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그이보다 먼저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초분이라는 것이 어차피 봉분으로 가기 전에 잠시 거처하는 곳이라면 지금 그이도 이 병실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초분의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이곳을 떠나면 그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미루었던 숙제를 해낸 홀가분함이 있었다. 이제 그이가 두둥실 호를 타고 먼 바다 여행을 떠나도 구름을 타고 두둥실 흘러간대도 나는 기꺼이 그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삶 그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는 잠시 머물러 있는 초분 같은 것이 아닐까. 가두리 지연이 김창해. 집안 전체가 침묵에 눌려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나 남편 귀에 대고 듣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유튜버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사람이 사는 집인데도 인간의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계나 미디어 속 음성만이 연기처럼 스며든다. 소란스러우면서도 적막한 세상은 새벽 미명에 잠겨있다. 바람소리만 귓가에 웅웅거린다. 바람은 닫힌 유리창을 덜컹이며 노크를 해댄다. 형체가 없는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들썩인다. 요즘 남편이 빠져있는 것은 휴대폰으로 전해듣는 유튜브 방송이다.
남편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콘텐츠는 가요 방송이다. 특히 흘러간 옛 가요를 듣는 게 그의 취미가 된 듯하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 위의 가두리 양식장이 도열에 있는 연병장의 군대처럼 장엄하고 정연하다. 아직 어스름에 잠겨있는 바다의 잔물결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뿐이다. 그곳은 육지와는 사뭇 다른 세상 같아 보이지만 기실 그리 다를 게 없다. 그곳에도 생명체가 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먹이 다툼도 있고 서로를 묶어 뜯는 전쟁터의 기는 육지와 마찬가지다. 다만 겉보기에 평화롭고 한가하다. 그곳에 남편의 양식장도 있다. 나는 지금 남편의 양식장이 어디쯤인지 그 자리를 가늠하고 있다.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의 피와 땀이 어린 곳이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가두리 양식 사업으로 남편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남편은 그 분야에서 입지선적인 모델이다. 거의 맨몸으로 시작하다시피 해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남편의 노력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남편의 입지가 움직이지 않고 팽팽하게 도열된 가두리 양식장 부표만큼이나 단단하다. 나는 지금 남편의 가두리 양식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가두리 칸수로 친다면 가로 세로 8m의 정사각형 가두리 칸수가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짐작할 뿐이다. 그 속에 몇만 마리의 어류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 듣기론 우럭과 참돔이 대다수지만 5년 전부터 전복도 종패를 입식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포화 상태인 가두리 양식장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은 남편의 지인의 통화를 통해 나는 남편의 상황을 짐작한다.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상황처럼 짐작하는 것 외에 어떤 조언이나 의견을 개진할 처지가 되지 못함에도 나는 그 상황에 길들여 있다. 신혼 초 나는 남편과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았다. 그리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그나마 짧은 행복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은 내가 건강했을 때 남편과 가두리 양식장 일을 같이 하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다. 마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던 그때 그의 손길만 닿아도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전율을 느끼게 하던 그 시절, 찰나처럼 휙 지나버린 그 시간들이 아직도 그 양식장 구석 어디 한 귀퉁이의 얼룩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나는 기대를 하곤 한다. 가끔 그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 내게 찾아올 수 있을까 꿈꾸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랑 눈이다. 메마르기만 하던 앞마당이 예기치 않은 손님에 잠시 소란스럽다. 하늘은 여전히 검고 흐리다. 나는 흘린 듯 눈발을 따라 마당으로 나선다. 사랑 눈은 바람을 몰고 왔다. 시멘트 바닥인 마당에 백사장의 모래처럼 층을 이루어 물결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지워지고 다시 그려지기를 반복한다. 사랑 눈은 쌓이지 않고 흩어진다. 바람을 맞으며 마당에 앉아 사랑 눈을 쓸어 모아본다.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 손이 시리지 않다. 눈발은 점점 거세진다. 또 미쳤구나. 사람들 보기 전에 빨리 들어와.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의 반응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마저도 나는 억압되어 있다. 아내인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남편은 그렇게 표현한다. 시간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다. 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다. 남편도 내가 그의 말에 반응할 거라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눈이 오네. 365일 잠그지 않는 대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가 채 녹지 못하고 쌓여지는 눈더미보다 더 시리게 차분하다. 그녀는 내가 마당가에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게 아는 채 하지 않는다. 여자는 도둑고양이처럼 나무 눈을 피해 날이 밝기 전에 내 집을 찾아왔다. 애들이 오면 뭐 입 다실 거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이 집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그녀는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손님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이 집 주인인 나다. 오늘 내 아들 훈이 온다. 대학 2학년인 훈이 군 입대를 앞두고 크리스마스로 외출을 나온 어미를 만나러 우리들의 집 이곳을 찾아온다. 그것도 여자친구와 함께. 나는 오랜만에 어미 나를 찾아오는 아이를 맞이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훈은 오랫동안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입대를 하게 된다. 장하고 대견하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아픈 사람이다. 받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 여자는 쟁반에 올려 작은 손수레에 끌고 온 밀폐용기며 찬압을 거실에 돌려놓으며 남편을 재건한다. 남편을 향한 여자의 말투가 거의 반말이다. 그 말투가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이 불쾌하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뭘 이런 걸 다. 남편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그녀가 내려놓은 음식들을 냉장고 쪽으로 옮길 것이다. 매사에 의욕 없어 하면서도 늘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주는 남편의 속내가 옹색하다. 남편은 여자가 건네주는 물건을 냉장고에 채우고 있다. 영락없는 다성한 부부의 그림이다. 나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서 눈 내리는 풍경에 빠져있는 척 한다. 그들에게 나는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소심한 대처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첫눈치고는 너무 많이 내리네. 도로 형편이 안 좋아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틀렸어. 몇 시 출발 예정이었는데? 여자가 거실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 걸터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눈다. 마치 자식을 기다리는 평범한 부모의 전형이다. 첫 차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오전에 도착하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 하긴 크리스마스에 주말이 겹쳐 연휴가 3일이잖아. 오늘 안으로 도착하겠지 뭐. 남편이 무심하게 말을 돌렸다. 아직도 상태가 안 좋아? 여자가 나를 염두에 두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다.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또 고개를 끄덕여 무언의 수긍을 할 터였다. 그런 걸 왜 데려왔어?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조금 크다. 여자에게 나는 그런 걸로 표현되고 있다. 훈이도 온다 하고 해서. 차라리 훈이를 그쪽으로 보내지. 상태도 안 좋은데 뭐하러 집에는 데려와. 아, 크리스마스니까 가족과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기도 해서. 남편은 요양원 핑계를 댄다. 이제 요양원에서 나와도 좋대? 여자가 경계하듯 다그쳐 묻는다. 그거야 뭐. 얼버무리는 남편의 대꾸가 눈발처럼 푸푸 날린다. 참 질기다 질겨. 여자가 내지르는 한탄소의 푸념이 걸러지지 않고 눈발처럼 떠돈다.
새삼스럽게 그런 걸 신경 쓰고 난리야.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있다. 지금 몇 년째야.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여자와 남편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한다. 여자와 남편은 내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조심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와는 서류상의 부부일 뿐 서로에 대한 존재감은 먼지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는 감정의 표현이다. 달라질 게 뭐 있어? 정리를 하든 이런 관계로 계속 지내든 뭐가 달라지겠냐는 남편의 설득이다. 나는 현관문을 붙들고 서 있는 여자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간다. 머리에 묻었던 눈이 녹아 물기가 얼굴에 툭 흘렀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머리의 물기를 털었다. 여자가 현관을 통해 거실로 올라선다. 그냥 돌아갈 기미가 없다. 나는 발소리를 세게 쿵쾅거리며 두 사람 앞을 지나쳐 안방을 향한다. 여자는 나의 돌발 행동에 놀라지 않는다. 미친.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올 듯하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들을 향해 내뱉고 싶은 욕지거리인지 모른다. 침묵이 이어진다. 니네들이 사람이냐? 하고 묻고 싶다. 내가 이 남자의 아내라고 그 여자를 향해 소리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입술을 깨문다. 그것을 주장할 만큼 나는 그 여자에게 당당하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 현실 속에 있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만족한다. 안방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의 목소리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한동안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화가 아닌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거나 몸으로 말을 표현할 터였다. 그들의 애정 행각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지속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소리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인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나처럼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한 사람들을 향해 오해를 한다. 그들은 내가 들을 줄도 말할 줄도 생각할 줄도 모른다고 오해한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건 그들은 정상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건 그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행위이며 나의 행위는 비난받을 행위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비록 어느 한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도 또 다른 회로에서 정상적인 사고와 결론을 찾을 수 있음을 그들은 간과한다. 어쩌면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저토록 당당한 것이 그런 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나는 감히 이해하려 한다. 잠깐 잠이 들었던가 참 모던한 여자가 나다. 여자가 집을 나서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진다. 그녀가 끄는 손수레 소리가 대문을 넘었다. 평안하고 싶다. 남편은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기척을 냈는데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짐짓 휴대폰에 빠진 척 한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 카펫에 비스듬히 누워 트롯 가요에 집중하고 있다.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 남편은 사뭇 진지하게 가요의 가사에 또는 멜로디에 심취해진다. 떨릴 듯 말 듯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한다. 그러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한다. 한낱 대중가요의 가사나 멜로디에는 공감하며 안타까워하는 남편은 그 아내인 내가 겪었던 우울의 깊고 깊은 현실 도피에 대한 것은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 그게 나는 더 미스터리하다. 여자가 투명한 화채 그릇에 잣을 띄운 수정과를 내놓고 간 모양이다. 새우튀김과 사과 서너 조각이 접시에 담겨 쟁반에 올려있다.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시킨 채
소정과를 들이키는 남편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휴대폰은 충전 중이다. 내가 지은 밥이나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그 여자가 만들어준 음식을 당연한 듯이 먹고 마시는 모습에 나는 다시 절망한다. 애써 감추려 해보지만 감춘다고 감정까지 속일 수는 없다. 남편의 속마음을 읽고 사는 내 가슴에 얼음 같은 찬바람이 훑고 지나간다. 초라하고 비굴한 집착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나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다. 가끔씩 나는 누군가를 향해 목청껏 큰 소리로 내 속에 쟁여있는 분념을 쏟아내보고 싶기도 했다. 들키지 않으려는 몸부림만큼 나를 지키려는 안간힘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듯 마음 둘 곳이 없다. 남편이 말없이 텔레비전을 끈다. 거실은 조금 환해졌다. 이제 남편은 잠을 청하려는 듯 발치에 있던 이불을 끌어덮는다. 이제 눈은 펑펑 무더기로 내리기 시작한다. 창문을 내다봐도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넓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이 차분하다. 커튼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 조금은 더 아늑하고 따스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커튼이 없는 창문은 얼음처럼 시리고 투명하다. 아들 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제법 양식장이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남편이 번듯한 집을 건축하고 싶어 했다. 건평 40평의 집을 건축했다. 대출까지 끌어와 지은 남편 인생의 첫 집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을 해서 커튼을 만들어 걸어주셨다. 하늘하늘 코스모스 무늬의 레이스가 하늘 그린 뽀얀 속 커튼과 빛을 차단해주는 암막 기능이 있는 이중 커튼. 호사 담아라 했던가. 누군가는 집을 잘못 지었다고 했다. 집을 짓고 1년 후 시어머니의 죽음과 나의 발병. 그렇게 불행은 한꺼번에 줄을 지어 찾아왔다. 그 버거움을 견뎌내기 힘들어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살았다. 어쩌면 그 시기에 그 여자와의 관계가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제발 이혼을 해달라며 아내인 내게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 차라리 암이었으면 끝이 있지 않겠냐고 한탄했다는 사람. 그 어느 때인가 만취한 남편이 조각조각 찢어놓았던 커튼. 그 후로 나는 남편을 이해하지 않는다. 절대로 다시는 창문에 커튼을 새로 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 똑딱똑딱 시계추의 작동음이 정막 속을 요양하고 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평화롭다. 나도 남편 옆에 누워본다. 남편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며 돌아 눕는다. 한 공간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자는 사람, 그 등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나의 서러움을 남편은 모른 척 한다.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적이 있기는 했던가. 기억이 홀씨처럼 푸르러 날렸다. 나는 남편의 허리에 발을 올려본다. 가슴이 콩닥 끓인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죄치인지 그 기억을 되살리려 애를 쓴다. 생선회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날것 그대로의 남편 냄새에 숨이 멎을 것 같다. 나는 킁킁대며 남편에게 조금 더 다가간다. 그가 무심하게 몸을 뒤척인다. 내 팔이 방바닥으로 떨어진다. 가슴이 싸하다. 돌아보지도 않고 잠꼬대처럼 내뱉는 헛기침 같은 신음이 그의 등을 넘어 내 눈앞에 나동그라지는 것에 가슴이 저리다. 그 저림은 습관화된 통증이다. 나와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남편의 냉담함과 무관심이 개딱지처럼 내 상처를 덮고 있다. 그 무안함에도 나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 아내라는 여자를 향한 자신의 감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남편의 무뚝뚝함을 이젠 견뎌낼 만큼 내성이 생겼다. 늘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딱지가 안 자려는 상처를 손톱으로 긁어내는 듯 미세한 통증을 유발한다. 누군가 한쪽이 죽어버리면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평행선 위의 줄타기도 끝이 보일 것 같다. 아니, 내가 미련을 버리면 문제되지 않을 일이다. 이제 적응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위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인사말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지 않다. 가끔은 내 욕구가 무참하게 지지겨 내팽겨쳐질 때 순간적이지만 나는 종종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사리를 느낀다. 가슴으로부터 겨울의 산자락에 누운 듯 싸늘한 기운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른다. 문득 외로움이란 단어가 비수처럼 깊게 가슴을 찌르며 파고든다. 이런 감정이 외로움이구나.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절의 고도에 남겨진 듯 적막에 온몸이 시리다. 문득 남편에게 닥쳐온 위기를 나는 회상한다. 호르몬이와 근근히 살아가던 남자에게 가정이 생겼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식이 생겼고 이제 자신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온 호르몬이와 아내와 아들과 행복하게 삶을 꾸려갈 희망의 부풀었을 터였다. 당장 손에 잡혀있던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부서졌다. 극복될 줄 알았던 고부 갈등이 그렇게 심했을까? 아님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남편은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원인은 아내 탓이었다. 어머니의 극단적인 선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남자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 소재를 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 아내가 그것을 받아줄 내공이 있지 않음에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은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아내여야 했다. 그래야 그는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그 미움으로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아내가 견뎌주었었다면, 그의 책임 증가를 아내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얼마간은 힘들었겠지만 나와 남편은 그 힘으로 잘 견뎠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다. 깊고 깊은 우울 속에 갇힌 아내는 그 어둠 속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암담한 시기를 홀로 누워 이런 고독을 처절하게 느꼈을 남편을 이해하고 싶다. 나의 결혼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가족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반항과 교회 권사라는 직분의 친정어머님의 목숨을 건 반대를 이겨낸 승리의 전리품은 내 예상을 너무 빗나가 있었다.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 나의 그 철없음을 자책할 사이도 없이 나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뼈저린 후회를 한들 돌이키기엔 이미 늦어 있었다. 친정어머님의 극심한 반대가 납득되는 나날이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무속인이었다. 그 사실은 결혼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을 흔들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우둠함은 두고두고 나를 자책하게 했다. 아니, 조금은 예상하기도 했겠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방은 어둠이 가두어져 있었다. 가끔 촛불이 켜져 있곤 했지만 그 촛불로 인해 더 은밀했다. 그곳은 침범할 수 없는 세계였다. 전류의 짜릿한 감정 같은 자극은 길들여지지 않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거니는 것 같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케 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안의 길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냉기에 가끔씩 온몸이 오그라드는 전율의 실체를 알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아픔이 있었다. 진공의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신기가 흐르던 시어머니의 방, 아직 젊은 청상의 여자인 시어머니는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그 방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남부랏빛 은은한 커튼이 드리워진 벽장에서 흐르는 괴기. 그곳은 사람을 압도하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비로움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속에 숨어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노출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나를 질투했고 미움의 씨를 뿌렸다. 나는 그 씨앗을 품고 내 안에서 키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신을 내게 강요했고 습관과도 같았던 기독신앙으로 무장된 내게 시어머니의 무속은 거의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그 괴리가 너무 컸다. 그녀와 나는 서로를 경계했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두 사람의 영적 전쟁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무언가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지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도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세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내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싸우라고 지령했다.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아니 점점 조여오는 목졸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 고부는 부딪힐 때마다 전쟁을 치르며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할퀴었다. 세상에 얽혀서는 안 되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 후회는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버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대처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때부터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은 지옥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되었다. 내 인생은 불행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에 굴복하며 그녀의 신을 받아들였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평온했을까? 가끔 나는 내 고집으로 나의 행복이 짓이겨서 버린 건 아닐까 되돌아보기도 한다. 진심은 아닐지라도 시어머니의 신을 따르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을 해보기도 한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죽음 같은 공포가 있다. 내게 시어머니의 죽음이 그랬다. 극단적인, 그래서 더 납득되지 않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세상은 나를 향해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악한 며느리라는 굴레를 씌웠다. 생각해보면 그 역시도 시어머니의 각본이 아니었을까.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나를,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집념.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가자,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쇳소리, 시어머니 특유의 녹슨 톱니가 갈리는 무당의 목소리였다. 동이 틀리면 아직 이런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아무리 용을 써서 빠져나오려 해도 시어머니는 나를 놔주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전주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다. 어디로 다녔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그것이 내가 경험한 기억상실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흡사 나의 모습은 귀신에 다를 바 없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닌 나를 사람들은 파출소로 데려갔고
파출소에서는 지문조회를 통해 나를 남편에게 인계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었거니 짐작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무얼 먹었던 기억도 어디서 잠을 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멀쩡하게 돌아왔다. 신발을 신지 않은 발은 돌부리에 채였는지 가신 자리에 피가 응고되어 딱지가 앉아 있었고 가시에 찔린 곳은 고름이 차 있기도 했다. 나의 그런 몽유병 같은 방랑은 한 달에 두어 차례씩 되풀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미친년이었다. 남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정신 나간 년이다. 나는 그 말에 발로 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나는 미친년이니까. 나의 치유되지 않는 발병의 시작이었다. 크로락스 냄새가 진동한다. 머리가 깨어질 듯 지끈거린다. 부산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눈을 떠보지만 사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희미하게 남아 형체가 가물거린다. 직감적으로 병원임을 짐작한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은 응급실 병상이다. 무슨 일일까? 엄마, 정신이 들어? 아들 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기분이 어떠세요? 언뜻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가슴에 와 박힌다. 훈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었다. 멋진 내 아들 훈. 아이를 따라 방실방실 웃음꽃이 예쁜 여자아이가 따라왔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왜 20년 전 내 모습으로 오버랩되어야 했을까. 남편을 따라 철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안녕하세요 했던 것 같다.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느껴지던 그 서늘한 냉기, 나는 내게서 흐르는 그 냉기가 훈의 여자친구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 고맙다. 참 곱구나.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달콤하게 속삭였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었다. 나는 차마 아이의 손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서 가서 말해. 시어머니가 내게 명령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거부했다. 시어머니는 집요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다. 쉑쉑쉑.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더 버티지 못했던 것 같다. 앵앵거리는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응급 환자가 이송된 모양이다. 응급실은 부산하다. 소리도 살아있다. 엄마, 아들 만난다고 너무 긴장했었나 봐. 잠깐 쓰러졌을 뿐이야. 훈이 나를 안심시켰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짐작이 된다. 참 대책 없는 여자가 나인가 싶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또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다니. 한심하다. 나는 내가 한심하다. 면접 보러 간다고 방글라데시에서 온대요. 훈은 묻지도 않았는데 제 아빠를 변호한다. 남편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할 직원이 먼 이국 땅 베트남에서 왔다는 훈의 설명이다. 국내 노동 인력이 없으니 언어 소통도 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지만 그들은 나름 한국어촌에 잘 적응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참 자기 일에 철저한 사람이다. 하긴 그 철저함이 있었기에 아내가 병들어 손을 거들어주지 않아도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소화해내며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을 터였다.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남편의 성향에 나는 많이 서운하고 서글프고 그랬다. 남편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박사나 다름없다. 논문을 쓰지 않아도 박사 학위를 준다면
그 대상은 남편이 1순위가 될 만큼 물고기에 대해서 박식하다.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려는 남편의 노력은 가상하다. 한때 나는 내가 남편에게 과분한 상대라고 여겼던 적도 있었다. 결혼 전부터 내 우울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는 남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주변의 평가가 그랬고 친정어머님의 극심한 반대가 남편에 비해 내가 너무 괜찮은 여자라는 것에 주어의 의심을 하지 못하게 했었다. 현실적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남편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비굴해졌다.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요즘은 차라리 기억상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와 결혼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나는 그것조차도 질투나고 부럽다. 응급실을 나선다. 응급실 밖 복도는 조명등만 흐릿할 뿐이다. 몇몇의 보호자들이 의자에 앉아 졸기도 하고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기도 한다. 집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화장실에 가근 병원 밖으로 나가근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나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다. 후는 여자친구와 시내 구경을 나갔다. 일주일 후면 신병훈련소로 들어가야 하고 또 보내야 하는 입상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애틋할 것인가. 1분 1초도 소중한 그들이 나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못내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나는 훈에게 상기시켰다. 그래야 엄마라는 굴레로부터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남편은 훈을 입대시키고 나면 나를 내가 생활하고 있던 정신요양원으로 떠나보낼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곳 이 응급실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내가 떠나온 곳인 희망요양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답처럼 당연한 수순으로 미리 각본에 쌓여 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집을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을 숨죽이고 살아갈 것이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웅크리고 있던 어둠이 와락 눈앞을 막아선다. 신고 있는 슬리퍼 발자국에 녹지 않고 쟁여 있던 눈무더기가 딸려 동행하자고 보챈다. 어제 새벽부터 내렸던 눈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내렸던 모양이다. 눈 속에 갇힌 세상이 거대한 바다 같다. 그 바다 같은 세상에 희황한 불빛들이 깜빡인다. 교회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틀이 불빛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거북이 걸음처럼 조심스럽다. 걷는 내 걸음을 따르지 못한다. 자동차의 불빛이 대낮처럼 길을 밝혀준다. 내 몸이 둥둥 허공에 떠오르는 것 같다. 번잡한 시내를 지나고 한적한 시골 도로를 달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집에 도착했다. 시내에서 집이 있는 버들포까지 22km라고 들었다.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나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아니 날았던 것 같기도 하다. 저만큼 집이 보인다. 반갑다. 대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남편은 나의 이 무모한 탈출을 미친 짓으로 매도할 것이다. 나는 집으로도 다시 병원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 앞 선창가를 배회한다. 누군가 그런 나를 보면 내일 아침 소문이 분분할 터였다. 꼭두 새벽에 선창가를 돌아다니는 정신없는 여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터였다. 다행히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모양이다. 출하를 나가지 않았지만 낚싯배가 대낮처럼 불을 밝혀두고 있다.
그 물빛이 따스하다. 바다는 갈지어의 은 비닐처럼 반짝인다. 밤바다를 응시하며 서 있는 가로등의 목마름이 실험에 겹다. 별빛으로 하얀 물꽃이 핀 겨울의 선창가는 예상보다 춥지 않다. 남해호, 사람의 이름이 아닌 남편의 분신인 배의 이름이다. 묶여진 줄을 끌어당긴다. 2톤 가량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배다. 여자인 내 힘에 끌려올 만큼 가볍다. 배가 선창에 닿기 무섭게 나는 그 배에 오른다. 배는 바로 앞 가두리 양식장과 연결되어 있다. 남편의 일터이자 남편의 공간인 가두리 양식장이 거기 있다. 양식장에는 10평 남짓한 바지선이 있다. 그물을 씻어 그물갈이를 하고 양식장의 물고기들을 선별해 업판장에 내기도 하는 작업장이기도 하다. 바지선 한쪽에 조립식으로 된 5평 남짓한 방갈로가 한 채 있다. 남편은 그곳에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잠도 자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다. 침대를 드리고 냉장고 TV도 드렸다. 남편에게 그곳은 병든 아내로부터의 도피처이고 고달픈 삶으로의 휴식처인지도 모른다. 남편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 이 공간에서 쉼을 얻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터였다. 이곳에 오면 남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곳은 동굴처럼 어둡다. 손을 더듬어 왼쪽 벽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찾아 누르려다 멈춘다. 누구에게도 내가 여기 와 있음을 알게 할 수 없다. 감고 있으나 뜨고 있으나 똑같은 어둠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서일까. 나는 그 어둠이 낯설지 않다. 어쩌면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온몸으로 어둠을 더듬는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어둠 속을 가늠하며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해풍에 절여진 공기가 축축하다.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 본다. 등대 울음소리가 눅진하게 울려온다. 조금 지나자 마을에서 비춰오는 불빛에 실내의 윤곽이 눈에 들어온다. 남편의 냄새가 난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아, 좀 쉬어야겠구나. 나는 더듬거리며 침대로 다가간다. 손끝에 닿은 침대 바닥은 카펫의 촉감이 눅눅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로 올라가 누워본다. 조금 편안하다. 찰랑대는 물소리가 자장가 같다. 남편은 이 자리에 누워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그 긴 시간을 홀로 이 어둠과 외로움과 싸웠을 남편의 막막함이 내게로 전해진다. 그 여자, 매일 새벽이면 남편을 찾아오는 여자. 나는 그녀를 남편의 여자로 인정한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녀는 남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남편에게 그 여자는 모성이자 욕구의 충족이다. 각별했던 마을 선배의 아내였던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아내와의 삶이 얼클어진 실타래처럼 뒤죽박죽되면서 남편은 그 부부에게 온전히 의지했던 것 같다. 가두리 양식장이 인접해 있어 모든 생활의 전반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자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저 서로를 아껴주는 형수와 시동생 역할로 지속되었을 그들의 관계가 남녀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하등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밀착되어 있다. 아내인 나보다 그녀와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상황이 그들의 관계를 변명해 주고 있다. 나는 그렇게 두 사람을 이해한다. 그 여자 역시 홀로 남편이 남긴 양식장을 운영하며 딸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삶에 누군가의 그늘과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이해 관계가 그들을 더 밀착시켰을 터였다. 그들의 관계는 마을에서도 공공연한 현실로 인식되어 가는 중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라도 요령이다. 분명 존재하지만 형체가 잡히지 않는 요령. 피로가 몰려온다. 길게 기지개를 하며 하품을 한다. 끼익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참기운을 가득 담고 누군가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남편이다. 나는 바짝 긴장한다. 왜 자신만의 공간을 침범했느냐고 책망할 것 같다. 아니, 왜 병원에서 말없이 나왔냐고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윽박지를 것 같다. 나는 긴장한다. 나는 깊이 잠이 든 척한다. 누워있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그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남편은 라면 상자 위에 올려있던 이불을 내려 내 몸을 덮어준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레 내 곁에 눕는다. 침대가 좁아 내 얼굴이 그의 겨드랑이에 닿을 만큼 가깝다. 그러다 그는 다시 등을 돌려 눕는다. 혹시 나를 밀어내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남편의 야윈 등이 뒤척여지는 움직임에도 나는 여전히 잠든 척 하고 있다. 그가 무안하지 않게, 서로 무안하지 않게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숨을 죽였다. 내 몸은 한숨도 되지 않아 남편조차도 내가 곁에 누워있음을 느끼지 못할 터였다. 남편이 다시 몸을 돌려 나를 안았다.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준다. 눈물이 흐른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 남편이 힘껏 나를 안아준다. 방갈로 밑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행진곡처럼 장엄하다. 장미꽃 한 무더기가 내 머리 위로 화르르 화르르 쏟아졌다. 향기는 머리에서 코끝에 머물다 심장을 관통하고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감각의 촉수를 자극했다. 남편의 무심한 배려에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일시에 먼지처럼 가벼워졌다. 남편은 깊은 잠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게 덮어졌던 이불을 남편에게 덮어준다. 나는 더듬거리며 바지선 머리로 나간다. 점차 눈에 바지선의 윤곽이 잡혀온다. 바지선을 지탱하고 있는 밧줄이 단단하다 못해 뚫을 수 없는 바위 같다. 남편이 작업하는 공구함을 찾는다. 바지선 한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공구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톱을 들고 바지선 난간으로 간다. 밧줄은 난간에서 시작되어 가두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 밧줄을 톱으로 끊어내려 안간힘을 쓴다. 밧줄은 쇠처럼 단단하다. 톱으로 끄떡도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죽어림을 다해 톱을 켠다. 꿈쩍도 않던 밧줄에 상처가 난다. 온몸의 힘을 다 짜내 톱으로 밧줄을 끊어낸다. 세 가닥으로 따진 밧줄의 한 가닥이 뚝 잘려졌다. 조금씩 밧줄의 상처가 벌어진다. 온몸이 물속에서 나온 듯 땀으로 젖어버렸다. 춥지 않다. 덥다. 이제 한 가닥 남았다. 조금 더 힘을 내자. 나는 미친 듯 톱질을 한다. 이게 미치는 거구나. 이제야 미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미쳤다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미쳤다는 말이 거슬렸을까? 툭! 마지막 남아있던 한 가락의 줄이 끊어졌다. 이제 되었다. 나는 가두리와 연결되어 바지선을 지탱하고 있는 쇠말뚝에 걸어놓은 밧줄을 다 끌어내버린다. 바람을 따라 바지선이 출렁인다. 어디로 갈까 묻는 것 같다. 조금씩 마을의 불빛이 멀어진다. 아, 이제 나와 남편만이 사는 세상이다. 남편이 사랑하는 공간, 이곳이 내 집이다. 나는 이 집에서 오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 지연이 김창애 기분이 나빴다. 많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약간. 그러나 그 나쁜 기분은 미세한 우울함을 그에게 안겨주고 있었다. 굳이 설명을 하려 해도 절대로 설명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채 정유되지 못해 바닥에 엉겨붙어 있는 가스 같은 기운이었다. 분명 7층을 눌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신은 12층에 와 있었다. 실수일 수도 있다고 자신을 위로한다는 건 어리석기 그지없다. 분명 그는 7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12층에 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7층을 지나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한다면 그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다. 하긴 그럴 수도 있다고. 그게 뭐 대수냐고 해버리면 간단하다. 그런데도 그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가슴에 품고 있는 듯 불쾌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 개운치 않은 느낌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요즘 들어 아주 자주 불쑥불쑥 밀려드는 데서 오는 불쾌함에 그는 고개를 슬레슬레 저어보았다. 나이 탓이라는 것에 스스로가 설득되어져야 하는 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어제도 그는 아내와 한바탕 말다툼을 했다. 분명 그는 화장실의 일을 보고 물을 내렸다. 그런데 아내는 영감이 노망이 났다며 타박을 해댔다. 억울하기 짝이 없어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아내는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을 몰아세웠다. 이미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상은 그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없어 그는 억울하지만 아내의 지청구에 입을 다물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이런 표라는 것을 넌지시 내밀었다. 출타가 잦은 건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 낯선 곳에라도 가게 되어 길을 잃기라도 하면 그 이름표에 적혀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말이었다. 겉으로는 허허 웃어 보이며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구 그 누구도 자신의 뻥 뚫린 듯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으리라. 가끔 있는 금망증이 조금 더 심해졌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중년 여자가 먼저 타고 있었다. 그는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7이라는 숫자에 분명 손가락을 눌렀다. 그때 손가락에 전해지던 불빛도 아직 자신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여자는 3층에서 내렸다. 여자가 혼자서는 다 들고 내릴 수 없을 만큼 짐이 많아 자신이 허리를 굽혀 비닐봉지 둘을 밀어내 주었던 것도 기억이 났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다. 병실에서 살림을 하는 건가? 그러고는 자세한 기억이 없다. 사실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동안 12층이나 되는 병원 건물 안의 내왕객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자신이 목적한 곳까지 갈 동안 고개를 들고 층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에 눈을 떼지 않았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도 오늘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 하필 그는 아무런 눈요깃거리도 없는 바닥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을까? 아이들이 먹다 버린 새우깡 부스러기만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 진이겨진 차가움만이 느껴지는 그 바닥을. 아마도 그건 구두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구두가 얼마만큼 초라할까 싶어 스스로 눈에 익혀두고 있었던 것 같다. 더없이 초라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기 위한. 어이, 구두 한 켤레 사야겠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지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건 달려나와 신발장을 둘러보거나 남편인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목소리만 들렸다. 죽으면 다 태울 걸 뭐하러 또 사요. 그냥 신던 걸로 견뎌봐요. 고얀 여편네였다. 이 신발이 다 닳기 전에 죽으라는 말이었다. 어쩌면 아내는 아무 감정 없이 해본 말이었을 것이다. 평소에도 아내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갈 때라곤 한 군데밖에 더 있어요? 당연한 말인데도 그는 그 말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자신이 생에 집착이 많아서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터. 그 중에 자신도 한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아내는 그런 감성 정리가 잘 되는 모양인데 왜 아내보다 나이를 5살이나 더 먹은 자신은 그게 어려울까. 어차피 한 번은 갈 것을 아프지 않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내 손으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이나 알아요? 아내는 시간만 있으면 그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얼른 죽어지지 않는 자신의 명주를 재촉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만큼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최노인은 아내가 남같이 느껴진다. 아내는 도시 생활에 많이 적응이 된 느낌이다. 최노인은 아직 길을 났으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반해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해나간다. 아내는 아들과 함께 가게의 상사일을 돕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맡고 있다. 아들 내외는 시장에서 꽤 큰 식욕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조와 살림을 맡고 있다고 할 뿐 최노인이 보기에 아내는 며느리의 가성부나 다름없지 싶다. 부지런한 아내는 며느리가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그것을 또 당연한 것처럼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며느리를 보는 최노인의 심사가 그리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살고 있다. 아내는 밤에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이런 생활에 대한 고단함을 넋두리로 풀어놓지만 절대로 아들 내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다. 며느리나 아들 앞에서는 얼마나 살갑고 입에 혀처럼 구는지 아내의 양면성을 보는 것 같아 최노인은 씁쓸하기만 하다. 아내는 오후에 시장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영감인 최노인에게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겐 꼬박꼬박 전화를 해서 저녁엔 뭐를 먹을까 물어보곤 한다. 가끔 최노인은 자신과 아내가 5년 전까지 잘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아직 살고 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각해 보곤 한다. 지금쯤은 농사일도 얼추 끝나가고 있을 시기였다. 나락은 함에 다 걷어들였을 것이고 남은 게 있다면 늦살이 콩타작이나 남았으려나. 사람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 주위로 밀려들었다. 그들에게 밀려 최노인이 몇 발자국 뒤로 밀려났다. 그 물리적인 힘에 최노인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화들짝 놀라 다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구두가 많이 닳고 해졌다. 그가 살았던 마을로 시집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박색이었다. 그런데 시집와서 3년 안에 그 여자들은 미인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어딜 내놓아도 그 마을 여자들만큼 예쁜 여자들은 없었다. 사람들은 마을 물이 좋다고들 했다. 어떻게 하나같이 박색으로 시집와서
미인이 되어가는지 참 모를 일이라며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곤 했다. 그것은 일종의 세뇌였다. 여자들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녀들의 얼굴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마을의 물이 좋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일종의 만족감이었으리라. 최노인은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은 신을 만한 구두임을 자신의 눈으로 상기시켜 보는 것이었다. 구멍만 나지 않았을 뿐 이미 자신의 소임을 다한 구두건만 아직도 최노인과 몇 년을 더 같이 이 도시를 돌아다녀야 할지 기약이 없다. 10여 년 전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최노인의 환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시어머니인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최노인과는 언언도 없이 요즘 세상에 무슨 환갑이냐 하며 며느리를 안심시켰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지만 며느리의 입장으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서운했던지 구두를 한 켤레 사왔다. 그 구두값이 평소에 최노인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열 켤레 사고도 남을 가격이라는 설명에 그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뿌듯하고 오졌다. 아내는 낭비라고 며느리를 책망했지만 최노인은 아무나 붙잡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노인이 그 구두를 신게 된 건 구두가 자신의 것이 되고도 5년이나 지난 최노인이 도시의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였다. 어쩌면 최노인이 아들을 따라 팔자에도 없는 도시 생활을 하도록 마음먹은 것도 구두 신을 일이 없는 시골살이가 따분하게 느껴졌던 것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평생 폼나게 구두 한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지던 때를 잘 맞춘 아들 내외의 미끼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도시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구두를 유니나게 닦는 일이었던 것을 생각해낸다면 그 말이 빈말은 아닐 터였다. 생전 처음으로 신어보는 구두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환경에 최노인은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구두 역시도 최노인에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만 빛이 났다. 구두를 신고 어딘지도 모르는 빌딩 앞을 오가면 자신도 그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 중의 일원으로 느껴질 줄 알았는데 최노인은 왠지 주눅이 들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 돌아오곤 했다. 그에 비하면 아내는 며느리가 사주는 물건에 적응이 빠르다. 최노인이 느끼기에 아내는 원래 도시 사람인 듯하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때는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다. 아내가 며느리의 비위를 잘 맞추는 건지 며느리가 아내의 기분을 잘 맞추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더 돈독하다는 것이다. 아내는 며느리와의 외출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다. 굽 높은 구두를 잘도 신고 종아리가 드러나 보이는 좁은 치마도 잘 입고 다닌다. 며느리는 그런 아내에게 멋있다며 부추긴다. 허긴 채노인 자신이 보기에도 아내는 전혀 촌스럽지 않고 원래도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신발을 신고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다. 아내의 씀씀이는 옛날에 비해 참으로 헤퍼졌다. 며느리가 주는 용돈 덕일 거라는 걸 알지만 남자 체면에 한 번도 아내에게 며느리가 생활비로 얼마를 주느냐고 물어보지 못했다. 그걸 굳이 알아봐야 하등 자신과 무슨 상관이랴 싶기도 했다. 남자들은 젊으나 늙으나 돈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아내의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한 자신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날은 요원하리라 최노인은 생각한다.
그냥 그곳에서 눌러 있을 것을 괜히 올라왔나 싶어. 누가 이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나 뭐. 오늘 찾아가는 고향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푸념을 해대곤 했다. 잘못 왔다는 후회가 친구의 병을 더 키운 것은 아닐까 제노인은 생각한다. 되짚어보면 자식들의 효도라는 허울에 부모인 자신들의 신세만 처량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무리 자식들의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그냥 고향에 눌러 있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드는 건 같이 올라왔던 친구들이 하나둘 병이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에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리라. 최노인은 다시 아래로 내려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7층으로 되돌아 내려가야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고향 친구인 덕배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상해 있었다.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고향에서 자랄 때 보았던 덕배의 딸은 벌써 중년이 되어 있었다.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지만 어디로 모실 수 있겠어요. 어차피 상례를 치러도 병원으로 모셔와야 할 텐데요.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버지한테는 더 좋을 건디. 집으로 모시면 누군가 한 사람은 매달려야 할 건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노인네를 붙들고 있을 만큼 식구들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최 노인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것은 욕이었다.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보이는 큰 욕이라 생각되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누굴 위해 덕배가 이 물설고 낯설은 도시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자식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달랑 간병인이라는 사람 한 명 붙여준 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한 덕배의 자식들을 보면서 최노인은 머지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해 민망하고 명치끝이 서늘했다. 철제 침대 밑에 덕배가 신고 다니던 낡은 구두가 초라하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치워져 있었다. 덕배는 저 구두를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등에 욕창이 생길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지낸 덕배에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덕배는 불면 훅 날아가 버릴 듯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덕배를 보면서 최노인은 논둑을 풀쩍거리던 사마귀를 생각해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마귀의 모습이었다. 조심하고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해야지. 그리고 인사는 오지 말어. 덕배는 그렇게 말했다. 눈빛에 서려있는 서글픔을 보면서 최노인은 덕배의 낙엽 같은 마른 손을 잡았다. 몸만 쏙 빠져나간 구렁이의 허물 같은 덕배의 손은 차가웠다. 최노인은 자신도 그렁해지는 눈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다. 건너 병상에는 젊은 남자가 짐짓 잠이 든 것처럼 누워 있었다.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실 자체가 주는 중압감은 젊은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불길하고 심란하게 했다. 최 노인은 병실을 나왔다. 괜히 왔다는 후회가 가슴까지 시리게 밀려왔다. 참으로 바쁘게 지나치는 병원 관계자들의 발걸음은 부지런하기 그지없다. 저들의 발걸음도 언젠가는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이 다 달아지겠지. 창밖 하늘이 잿빛이었다. 집에서 가깝지 않는 거리였다.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야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었다. 서울살이 3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최 노인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노인은 오전에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겪었던 자신의 착각이 그런 번잡함을 헤치고 오다 보니 잠깐 머릿속이 흐트러졌던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냥 걸어내려갈까 하고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너덜거리는 구두를 신고 온전치 못한 다리를 끌고 7층이나 되는 계단을 내려갈 자신이 없었다. 제노인은 병원에 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임종을 눈앞에 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자신은 절대로 병원에 오는 일은 없으리라. 아들이나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당부해 두리라. 아무리 자신이 아파도 절대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둘 참이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육신이 도시에 오니 이곳저곳 자꾸만 고장이 났다는 신호음이 들려오기도 했다. 병원을 나왔으나 갈 곳이 없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친구를 만나 친구의 병시중도 들어주며 오늘 하루를 같이 지낼 참이었다. 이제 언제 다시 이 친구와 만나 말을 하며 손을 잡아볼 수 있겠는가. 오늘 헤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최노인은 득배를 두고 병원을 나섰다. 토요일이라 득배의 자식들이 빈번하게 찾아오기도 했지만 득배를 보면서 담담하게 남의 일처럼 대할 자신이 없기도 했다. 간병인처럼 아님 호스피스들처럼 다른 사람의 죽음에 초연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노인은 득배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며 무서워했다. 득배는 참으로 건강한 농부였다. 시골에 살 때는 단 한 번도 아파 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6천평 논농사에 2천평의 밭농사도 혼자 감당해 내곤 했던 사람이었다. 기골이 장대에서 실험도 고잘했던 그가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처럼 누워서 가물거리는 의식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최노인은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맥이 탁 풀렸다. 지금까지 시골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노인은 만약에 득배도 지금까지 그대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가고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살았다면 지금 저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최노인 자신은 시골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한가한 푸념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 대문만 났으면 아는 얼굴이 반겨맞곤 했던 고향. 연락 없이 불쑥 들어서도 누구도 민망해하거나 격식 차릴 일 없이 식구가 되었던 고향이 불현듯 그리웠다. 아무리 겨울이어서 농한기라지만 따분할 틈이라곤 없는 게 시골살이었다. 어제 이 시간에 그는 무얼 하고 있을까? 식탁에 차려진 점심밥을 혼자 먹고 나면 낮잠을 한숨 자고 있었을 것이다. 피곤하다거나 졸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잠 속에 빠지는 일이었다. 아내는 오전에 집안 청소를 끝내고 나면 미리 식탁에 최노인이 먹을 점심상을 차려놓고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약수터에를 간다. 아내는 약수터에서 내려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당에서 수제비를 끓여 먹거나 하다못해 국수를 삶아 먹고 들어온다. 방학 때는 손자 녀석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가함도 즐길 수 없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아내는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방학이 아닌 평일에 아내와 같이 점심을 먹어본 지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최노인은 낮잠에서 깨어나면 구두를 신었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정해진 코스처럼 구두를 신고 아파트를 나온다.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화단가에 불쌍하게 핀 화초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벤치에도 앉아본다. 이런 꿈을 꾸던 날도 있었다.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곤 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 신사처럼 실내에 모차르트나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호텔 라운지나 바닷가세를 우아하게 두드릴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그런 곳이면 구두가 만족해 할 것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가보려니 아내에게 새 옷을 사입게 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점잖게 앉아 차를 마시고 딸깍거리는 아내의 구두 소리에 맞춰 걸어나올 것이다. 지갑에서 노란색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해야지.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웨이터의 손에 팁으로 얹어줄 줄 아는 여유 있는 매너도 익혀놔야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막연한 꿈이었다. 때로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그것을 못해본 것이 못내 서운하고 아깝기만 하다. 그때 해봤어야 했다. 보상금이 아직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밥을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느껴지던 그때를 놓쳐버린 게 못내 후회스럽다. 그런 여유를 부리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필 이제야 하게 되었는지, 이미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때, 가장의 권위도 팔아치울 수 있는 한때기의 논밭도 남아있지 않고 손에 쥐어진 돈 한 푼도 없는 이 초라한 때에 이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는 자신이 짜증스럽다. 허긴 그때도 아내에게 넌지시 둘만의 외식을 제의해보기도 했었다. 아내는 단번에 최노인을 정신나간 양반으로 몰아붙였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자식들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아내의 말에 최노인은 졸지에 철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이제 최노인의 구두는 너덜거린다. 뭉툭한 발걸음 소리가 구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구두가 남편에게 사치스럽다고 여기고 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라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마 최노인 스스로가 이런 구두를 장만했다고 하면 아내는 남편을 정신없는 늙은이로 취급했을 것이다. 이제 그 구두도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퇴장할 때가 된 듯 싶다. 그런데도 최노인이 굳이 이런 구두를 하나 장만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이미 아내나 자신에게 실질적인 경제권이 없어진 것은 아들네를 따라 이 도시로 이사하면서부터였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고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각오로만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밥 주면 밥 먹고 잠자고 집이나 지키는 게 고작인 하루하루가 최노인에게는 감옥이나 진배 없었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이 도시로 이사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기도 했었다. 평소에도 신장이 좋지 않아 일을 조금만 무리하게 해도 온몸이 붓고 피곤해하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지만 않았더라도 최노인은 아직도 시골에서 그냥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평생을 일궈온 농토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공단지역으로 선포되지만 않았어도 어찌 천직이라 믿고 살아온 농사를 버리고 떠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농사를 지어서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 최노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최노인은 이 돈으로 아내의 신장 수술을 해주고 남은 돈은 농협에 맡겨 다달이 이자나 받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가게 전세금으로 걸 거니까 염려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만 나지 않았어도 최노인은 아무리 아들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모른 채 했을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던가.
어떻게 그렇게 시기를 잘 맞추어 회사가 망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최노인은 그게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이 죽고 나면 다 그 아들 몫이 될 재산이었다. 많이 가르치지 못했고 여유 있게 키우지 못한 부모였다. 그 부모의 손에 뻔히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아들이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내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자체가 부모 자식 간의 볼썽사나운 것이었다. 아들의 설명인즉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자금이 아니라 가게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데에야 자신의 욕심만 챙길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대준 것이었다. 이제는 가정경제의 주체는 아들네, 특히 며느리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내 돈이니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그 모양이 우스울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시어미인 아내에게 한 달에 기십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건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내에게는 그 돈이 힘이 되어주는 듯 싶기도 하다. 고향에서야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당장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었던 터에 다달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모이는 재미도 아내는 쏠쏠하게 느끼고 있을 터였다. 하루에 2천 원 정도의 용돈을 주면서도 아내는 최노인에게 아껴 쓰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 2천 원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내는 모를 것이다. 손자 녀석이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날은 이틀치 용돈이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 가끔 고향 친지를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한 달치 용돈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아내는 알까? 오늘만 해도 그렇다. 친구의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 최소한 5만 원은 손에 쥐어야 그나마 든든하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가서 같이 나누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아내는 헤아리지 못한다. 분수를 알아야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아무리 기분이 내킨다 한들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그 기분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노인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로 본다면 그 어떤 고급 인력도 이제는 집안에 들어앉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구구거리는 비둘기에 먹이나 던져주는 정도의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야 딱 맞을 나이가 되었다. 노인대학에 나가서 또래의 노인들과 내기상기를 두거나 무슨 봉사자들이 하는 무료 급식을 먹으러 줄을 서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최노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이력으로는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했었다. 인력 시장에 나가보아도 그 누구도 자신처럼 나이 먹은 늙은이를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웃음거리로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에 서글펐다. 고향인 시골이라면 자신은 아직도 청년인데 말이다. 거기다 행세까지 초라하다면 더 무시당할 것은 뻔한 듯하여 최노인은 모양새라도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 새로운 구두를 장만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마누라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그런다고 자신의 계획을 아내에게 말하면 자신은 더 노망난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게 뻔해. 최노인은 그런 기미도 내보일 수가 없다. 최노인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20여 분을 걸어 시내 쪽으로 나가면 18층짜리 아파트 10동이 나란히 두 줄로 서 있었다.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로 초라하게 지어진 가건물이 한동 있었는데 그곳에는 최노인의 옛 전우가 있었다.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일했던 그 전우는 퇴직을 하면서 바로 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벌써 10여 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우연히 그 아파트 앞을 지나다
45년 만에 만난 전우를 보며 최노인은 참으로 서울이 넓고도 좁은 곳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최노인은 그가 부러웠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배우고 취직도 잘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한데 그는 왜 이런 일을 해서 자신처럼 정말로 일이 필요한 사람들의 길을 막는지 모르겠다는 원망의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부러운 건 역시 어쩔 수가 없었다. 최노인은 버스를 타는 거리도 아니고 산책삼아 들리기에 딱 맞춤인 그 거리를 별일이 없는 한 하루에 한 번씩은 걸어보았다. 그것이 처음에는 소일거리였고 오랜 친구를 만난다는 명분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최노인은 그곳에 가는 명분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그곳에서는 여러 군상들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 혹시 누군가가 어떤 곳에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라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최노인의 옛 전우인 김반장은 집배원 때처럼 워커를 신고 있다. 최노인은 또 그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물론 집배원 때 신던 그 워커는 아니지만 김반장은 신발을 새로 사도 꼭 워커만을 샀다. 그래서 최노인은 그곳에 갈 때는 구두를 닦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가곤 했다. 그곳에서는 할 일 없는 구두가 오히려 집을 잘못 찾아온 듯한 기분이 들어 황급히 신발을 숨길 정도였다. 그 워커를 신고 있을 동안 김반장은 당당한 사회인이었다. 할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는 늙은이가 아닌 밥값을 하고 있는 직업인인 것이었다. 김반장은 술도 끊었다고 했다. 그가 얼마나 술고래였으며 고주망태였는지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결단에 감탄할 것이었다. 그는 군대에서도 술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면 평생 제대를 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술을 좋아했다. 그런 그가 술을 끊은 이유가 술을 먹게 되면 근무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경비 생활마저도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설명에 최노인은 가슴이 싸해 왔었다. 담배는 원래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 최노인이 김반장을 찾아가도 사실 별 신통한 일은 없었다. 김반장은 요즘 책을 많이 본다고 했다. 머리를 써야 치매가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나. 김반장은 머리를 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은 그런 따위가 아니라 어렵기만 한 성경책을 읽거나 옛 역사서를 빌려본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 도서관 차가 오거든.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책도 공짜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니까.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어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김반장은 말했다. 다 늙어 이제 갈 때라곤 마누라 말 맞다나 한 곳밖에 없는 사람들이 역사는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못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 최노인은 그만두었다. 김반장은 책을 들면 놓을 줄을 몰랐다. 오늘도 그랬다. 병원에서 나와 어디로 갈까 생각만 하며 무작정 오다 보니 김반장의 경비실 앞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빨간색 표지의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최노인을 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왔냐고 인사를 건넸다. 난로 앞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까닥거려지는 그의 워크를 바라보았다. 워크는 어지간하게 해줘도 나름대로 멋스럽다. 어차피 작업하러 알고 신으니 굳이 주위를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 어쩌면 많이 해질수록 열심히 일을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해질수록 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그는 그것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른다.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최노인은 그런 친구에게 괜스레 부화가 났다.
그는 자랑을 많이 한다. 자식들이 사준 손수건에서부터 출퇴근용 자전거를 사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그는 자신의 까다로운 식성을 설명하며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곤 한다. 실실 돌아보고 와. 내려와서 같이 점심 먹게. 그는 최노인의 따분함을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자신의 일거리를 드러내곤 한다. 그것은 꼭 부하 직원에게 선심을 쓰는 듯한 말투여서 최노인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그 말 속에 든 거만스러움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최노인은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그나마 이렇게 밖에서 초라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된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감지덕지인 것이다. 만약에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공원 벤치에 나와 초점 잃은 눈빛으로 허공을 헤매는 늙은이들과 하등 다를 게 없었으리라. 최노인은 뒤축이 다 달아진 구두를 끌고 경비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배꼽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짧은 티셔츠 차림의 젊은 여자가 운동을 하고 오는 듯 머리칼이 물기에 젖은 채 서 있었다. 최노인이 보는 관점으로 그 여자가 젊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여자는 마흔을 넘긴 중년의 사모님에 속했다. 여자는 힐끔 최노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모르는 척 위로 시선을 돌렸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한참을 지체하더니 3층에 와서 한 번 더 지체를 했다. 그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자는 얼른 그 안으로 빨려들 듯 들어가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4층의 버튼을 눌렀다. 머뭇거리던 최노인도 황급히 여자를 따라 길쭉한 네모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에 병원에서처럼 황당함을 당하지 않으려 최노인은 숫자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침묵. 자신의 며느리 같은 여자한테 말을 붙여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최노인의 모습은 참으로 민망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운동 다녀오시나 봅니다. 라거나 참 부지런하십니다. 라며 넉살을 떨었을 터였다. 하지만 이런 경우 최노인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팔만 들어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만큼 바깥 날씨와는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안은 후끈거렸다. 최노인은 바닥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젠 정말로 너무 낡아버린 자신의 초라한 구두가 눈에 흉물스러웠다. 허긴 참으로 조심성 없이 신었던 듯 싶다. 구두 닦는 값이 아까워 광 한번 내보지 못했던 것도 못내 미안하기도 하다. 이젠 아무리 닦아도 광이 나질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7층이었다. 여자가 내리고 튀어들 듯 사내아이 하나가 들어왔다. 어딜 가니? 녀석은 최노인의 물음에도 말똥거리며 쳐다보기만 한다. 고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냥 해보는 말은 아니었다. 작은 아들 내 손자 같은 느낌이 드는 녀석이었다. 티셔츠에 조끼만 걸친 것으로 보아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폼은 아닌 듯 했다. 더구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녀석은 최노인이 외계인쯤으로 느껴지는가. 아님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가. 유치원은 다닐 듯한데 아직 말을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녀석은 눈을 말똥거리며 최노인의 아래 위를 훑었다. 그 눈빛이 통상 아이들이 어른을 대할 때의 눈빛과는 다르다는 것에 최노인은 멋쩍었다. 그렇다면 녀석이 느끼기에 최노인은 괴물일 수도 있었다. 신기한 우주인에 대한 것이라거나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빤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노인을 바라보기만 하는 녀석은 맨 꼭대기 층인 18층에서 도망치듯 뛰어 달려갔다. 최노인은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곧 평온해졌다.
엄밀히 말한다면 조금은 기분이 우울했다는 게 맞았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슬렁거린다는 표현이 될 정도의 걸음이었다. 18층까지의 엘리베이터는 잘 작동되고 있었고 별일은 없어 보였다. 이제 돌아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면 되는 것이다. 10분쯤이었을 것이다. 18층에서 지체한 시간이. 옥상까지 올라가 밖을 내려다보고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엘리베이터는 지하에 있었다. 잠시 벽을 기대고 있을 때였다. 좀 전의 그 녀석이었다. 제 어미인 듯 싶은 젊은 여자와 함께 녀석은 최노인 앞에 떡 버티고 섰다. 아까 그 꼬마로구나. 엄마, 이 할아버지 노숙자인가 봐. 거침없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여자는 얼른 아이의 입을 막고 최노인의 아래 위를 훑었다. 그 무언의 동정심 가득한 얼굴이 최노인의 눈을 바로 뜨지 못하게 했다. 참으로 난처했다.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있는 아이보다 경멸에 찬 눈빛의 여자가 최노인은 더 난감했다. 몸둘 바를 모른다는 표현이 이럴 때 적절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기분 나쁜 눈빛이 조심스럽게 스쳤다. 여자는 호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어놓고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긴 침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아이가 탔던 7층에 멎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는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냈다. 아이를 먼저 밖으로 밀며 여자는 최노인이 서 있던 곳으로 휙 하고 무언가를 던져 넣었다. 점심이나 사드세요. 따각따각따각 소리도 요란스럽기에 여자는 저만큼 멀어졌다. 아이가 힐끔 돌아보며 혀를 내밀고 내롱거리며 끌려가고 있었다. 최노인은 응겹결에 허리를 굽혀 여자가 던지고 간 것을 내려다보며 집으려 했다.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한 장이 사풍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파들거리며 최노인의 발 앞에 와 내려앉아 있었다. 구두는커녕 양말도 신지 않은 늙은이의 야윈 발이 퍼렇게 얼어 있었다.